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이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들 보시면서 천국 백성 된 우리 형제 자매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좀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 기쁨이 있고 예배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다시 한번 되돌리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어떠한 예배의 법칙과 같이 보여지고 어떠한 규격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완성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습관 같은 예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살아있는 예배자,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진 그 예배의 감격 가지고, 그 첫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제 육체와 저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담대함과 그 사랑의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일어나는데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또 함께 일어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 나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려 자유함에 넘치는 예배,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나가는 그런 예배로 이 시간 주님만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리라. 영원히 높임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존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 박수하며 나가십시오.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이 반석위에 세워진 굳건한 분명한 사랑의 고백과 그 믿음의 증거으로 말미암은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지실하시고 지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박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찬양받기 합당해 지하시는 구원의 반석 지실하시고 지실하신 주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지실하시고 지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지실하시고 지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적은 없도다. 마지막 소리 모두는 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늘 높이 올려 우리를 더욱더 영원한 별을 삼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 1, 2, 3. 그 누가 뭐래도 난 주님 사랑해. 나의 것이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hey! 남들이 날 저러 뭐라고 말해도 내 안에 이 기쁨 감출 수 없네.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까 아무라도 아무라도 나의 주 뭐래도 난 주님 사랑해.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 날더러 뭐라고 말해줘. 내 안에 이 기쁨 감출 수 없네.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까 찾지만 그런 것이 행복을 줄 순 없잖아. 우리 찾는 행복은 다른 데 있는데 아무라도 더 크게 주 사랑 한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주제 찬양입니다. 쉐마 3대 찬양 함께하면서 이 3세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마음으로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춤을 추세요. 우리 집 3대가 23배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울 그 무엇이야. 우리 집 3배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집 3배가 우리 집 3배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울 그 무엇이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헐시구나 좋자 지나자 좋네. 사랑이 전수된다. 한교회 3대가 한교회 3대가 드린다. 이 세상 두려움 그 무엇이야. 한교회 3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그러실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복음이 전수된다. 한민족 대대로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만방의 빛이로다.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내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움 그 무엇이야.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전수된다.